네, 이상 없이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천족 6팀, 마족 6팀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자, 경기장 준비 들어가 주세요. 경기장 준비 들어가 주세요. 자, 이제 경기 준비할게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경기. 천족의 로즈팀과 마족의 배신자팀. 본의 아니게 배신을 했지만. 자, 경기장 입장했고요. 2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바로 강청. 오케이. 아니야, 우리 시작하겠네. 전 마족분들의 개인. 네, 화이팅입니다. 이야, 종족 응원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마족 화이팅도 나왔는데 한 분 계세요. 마족 화이팅. 네. 저분 오늘 좀 특이하신 분이신 것 같으세요. 날라가라 그랬는데 1등도 하시고. 자, 이제 현재 1분 정도 됐고요. 각 팀 봉운석과 버프 그리고 팀별로 징표 누가 찍을 것인지, 데미지 딜링은 누가 할 것인지 역할 분담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비상 작전도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자, 마족 팀 분들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자, 발로 컨트롤 하시겠다고 하시는 천족 분들 웃고 계십니다. 아직 여유 만만하신 것 같으세요? 해남에서 오셔서 그런지 뭔가 한 건 하실 것 같으신 일렬로, 야, 나란히 줄 맞췄어요. 천족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이거 뭐죠? 봐달라는 의미인가요? 네, 마족분들한테 잘 좋은 경기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친 것 같아. 자, 우리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재밌게 즐겨 하고. 자, 시작됐습니다, 경기. 자, 힘들 내시고요. 자, 첫 번째 몬스터를 향해서 각 팀 일사불란하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42점 대 42점. 지금 거의 동시에 몬스터를 처리했단 소리죠. 자, 이제 점점 몬스터의 개체가 많아지면서 팀워크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마족은 지금 3마리가 애드가 됐고요. 천족은 2마리를 그대로 애드가 돼서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4점 대 42점. 이게 정예 몬스터라 생각만큼 또 이렇게 쉽게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자, 천족도 지금 3마리가 애드가 됐고요. 네, 근데 위기 대처 스킬을 잘 쓰셨습니다. 자, 천족 하면 잘못된 대상입니다.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120점 대 120점. 현재 동점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앞에 보이는 수룩 하나, 마음 같아선 수룩 하나만 골라서 파괴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고 있는 용족 몬스터들이 또 그렇게 안 놔두죠. 자, 몬스터가 지금 3마리인가요? 4마리인가요? 배드가 많이 됐어요. 500점 돌파했습니다.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대상입니다.
자, 수룩 하나와 첫 번째 방에 있는 몬스터 정리를 다 했고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중력 대기실인가요? 아, 서로 지금 바라본 것 같아요.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뭐가 더 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성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몬스터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아직은 무난하게 서로 지금 보지는 못, 서로 발견은 못한 것 같고요. 무난하게 지금 몬스터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 제어실에 와서 무언가를 공격도 하고 계시고, 아, 저 맞은편에 지금 상대 종족을 발견했어요. PVP를 할 것인가, 사이좋게 그냥 가던 길 갈 것인가. 자, PVP일까요? 사이좋게 갈까요? 자, 서로 지금 팀원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 획득을 위해선 PVP는 나중에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아직까지 서로 양팀 PVP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신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메시지. 자, 공격이 들어올까요? 자, 서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옆으로 살짝 한 팀이 빠져주면 저쪽 팀도 빠져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네요. 자, 대치하고 있는 사람. 야, 드디어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802점 대 696점. 비슷한 점수였는데 PVP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점수를 이제 깎아먹고 있습니다. 몬스터를 가운데 두고 PVP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입니다. 자, 팀의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네, 역시나 마족에 정령성이 있고요. 천족에는 마도성으로 나오셨습니다. 당연히 정령성이 있다는 얘기는 PVP에 지대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네이버 그 마이크 채팅 때문에 소리가 좀 울린 것 같습니다. 772점 대 마족 686점. 아직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초반부터 결국은 신경전을 벌이다가 PVP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PVP로 인해서 점수 차이가 991점 대 446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 PVP로 인해서 점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건데, 동등한 조건하에 몬스터만 잡기만 하면 마족분들도 괜찮을 건데, 아무래도 팀워크 오늘 급조된 팀이다 보니 PVP에서 좀 단결이 되기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사이에 두고 PVP와 몬스터 사냥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클래스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원을 셋으로 나눈다거나 뭐 4명, 2명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징표는 찍혀 있는 상황이고 몬스터는 지금 3마리나 에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효율적인 타겟 관리와 효율적인 또 데미지 딜링을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몬스터가 4마리나 쫓아오고 있습니다.